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이권희 차장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았던 해운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서 다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반등의 원인을 보면 최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반등 중인데 지난 20일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8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고요. 일단은 상하이의 봉쇄 해제가 지금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곧 상하이 항도 정상화가 기대가 되는데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항이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 중심의 기업은 HM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이제 대한해운, 펜오션,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랑 뭐 벌크가 이제 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운임 지수가 좀 돌아설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관심 종목은 저는 HMM을 보고 있습니다. 일단 22년 영업이익이 지금 가이던스로는 한 10조가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애널리 같은 경우 12조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장기 계약 그 이유는 이제 장기 계약 운임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스팟으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세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장기 계약을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미주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한 두 배 정도 가격이 올라갔고요. 구주노선이라고 해서 유럽노선 같은 경우는 한 네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장기 운임 계약이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이제 해운주들을 눌렀던 악재들, 그 물가의 급등이라든지 뭐 중국의 봉쇄 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해소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한 32,000원 부근, 목표가는 42,000원, 손절가는 26,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해운주 중에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HMM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